comes the, here comes the, here comes the, let's go. Here comes the, here comes the.데드리프트는 위험한 운동이 아닙니다. 데드리프트는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입니다. 데드리프트를 마스터하면 어떤 운동을 해도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이유는 데드리프트는 비단 운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보호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터해야 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목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최고의 전신 운동이자 기능적인 운동을 그 시작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대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데드리프트를 가르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모든 사람의 데드리프트 자세가 다 다르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팔다리의 길이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데드리프트 자세가 좋아 보인다고 그 자세가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척추의 중립입니다. 척추의 중립은 바른 자세로 서서 허리를 펴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척추의 중립을 만들려면 골반도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는 것을 전방경사라고 하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이 오리궁뎅이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여성분들이 엉덩이를 강조하려고 많이 하는 자세지만 실제로는 이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자, 반대로 책상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고 있는 이 자세를 후방경사라고 하는데 이 자세 또한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반을 바르게 정렬하고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한 자세를 데드리프트 동작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너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게끔 다양하게 발 너비와 발의 각도를 조절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어깨 너비에서 시작을 해서 발끝만 살짝 벌려줍니다. 이때 우리가 저번에 힙힌지 편에서 배웠듯이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 전체를 지면을 강하게 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루팅이라고 하는데 발을 이용해서 마치 바닥에 뿌리를 박는다고 생각하고 발을 강하게 지면을 누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 위에 중앙에 툭 튀어나온 뼈 위에 바벨을 이렇게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바벨을 잡아야겠죠. 뭐 일상생활에서는 박스 같은 거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스쿼트, 그러니까 무릎이 접어져서 내 몸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 허리 보호 공익 광고 같은 곳에서는 스쿼트로 물건을 들어야 안전합니다. 허리를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는 패턴에서는 스쿼트 자세보다 힙힌지를 이용한 데드리프트 자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즉, 무릎의 각도 변화는 최소화시킨 채 엉덩이로 내 몸의 각도 변화를 일으켜 물체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내 엉덩이가 엄청 강력한 근육이거든요. 아무튼 쪼그려 앉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채 척추는 중립을 유지한 채 엉덩이를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팔이 바벨에 닿는 분이 계실 거고 안 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이 바벨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때 무릎을 살짝 각도 변화를 줘서 구부려서 바벨을 잡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의 무릎은 적당하게 조금 구부러진 상태고 엉덩이는 뒤로 쭉 빠져 있어야 하고 허리는 평평하게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힙힌지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무릎은 살짝 뒤로 밀어주고 있어서 엉덩이에 강한 텐션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체 세팅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부터 보시죠. 우리의 몸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할 때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척추가 분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조 선수들은 허리를 활처럼 휘어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무게를 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허리는 바로 아작이 나버립니다. 엄청난 근육으로 원하는 부위만 컨트롤이 가능한 보디빌더가 아니라면 데드리프트 시에 상체를 움직이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그냥 하나의 통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팔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겨드랑이를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등을 살짝 쪼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벨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체를 세팅을 하고 내려가 주세요. 바벨을 팔을 최대한 늘려뜨려 잡은 채 누가 내 겨드랑이를 간지는 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지럽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호하면서 등을 이렇게 수축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내 몸의 후면사슬이라 불리는 한 체인, 그러니까 하나의 팽팽한 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의 루팅으로부터 쭉 올라오는 텐션이 허벅지의 이 뒷면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어져서 등까지 하나의 고무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고무줄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고무줄을 놓기 전에 호흡을 배로 들이마셔서 배에 공기를 가득 채워줍니다. 이 가득 찬 공기는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역할로 내 몸이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바벨을 들어 올리면 되는데, 팔이 기셔서 엉덩이만 뒤로 쭉 빼셨던 분들은 엉덩이만 앞으로 밀어 넣으면 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분들은 무릎을 먼저 살짝 펴주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했지만 초보자분들은 아주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해서 이 동작을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의 모든 면이 뜨지 않게끔 지면을 골고루 루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체는 팔은 길게 그리고 겨드랑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상체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힙힌지 패턴을 통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신 다음에 바벨을 잡아줍니다. 이때 바벨을 못 잡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바벨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벨을 잡으면서 이 겨드랑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등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힙힌지에서 무릎을 살짝 뒤로 밀어주면서 이 후면사슬 전체에 긴장감을 느껴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배로 들이마신 채로 엉덩이를 강하게 앞으로 보내면서 물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대 운동 독학하기에서는 허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드리프트라는 스킬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 약점 공략을 할 것입니다. 신체 구조가 다르듯 사람마다 데드리프트 구간 중에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 약점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